동제의 X 속에서 X는 저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던데 사실 저는 X가 보냈던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. 저는 X 말고도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친절하던 옛날과 달리 다시 만난 X는 너무나 살벌해졌습니다. 근데 뭐 누가 나 만나달라고 했나? 본인이 매달려 놓고서 응? 끝이 없던 선물 공세에 약해진 제 잘못이겠죠. 그래도 늘 좋은 것만 주던 X였는데 교화의 지독한 인연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? 원성의 X 속에서 저와 X는 10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. 패션 센스도 남다르고 그 얼굴에 검사 타이틀까지 매력적이었죠. 처음엔 절 무시했지만 그에게 각종 선물을 주며 마음을 사로잡았어요. 그런데 오랜만에 재회한 X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기대는 안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준 아주 소중한 선물에 대해 얘기해 줬어요. 그랬더니 금세 기억을 되찾더라고요. 다시 만난 X와의 인연이 길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나를 기억을 못해?